여러분, 그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씩 들어드릴게요. 이루어주는 건 아니고요, 들어드릴게요. 소원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그러면 선뜻 뭘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그거에 대해 별로 생각을 안 해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이제 나이가 다 찼는데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삶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각박하고 지쳐서 소원이라는 단어를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소원은 뭐였냐면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학교 안 가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글도 더 많이 써야 되고, 헛된 꿈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그 소원들을 이뤄가는 과정, 그리고 사실 앞으로 저는 제 나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미 절반은 넘어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조금 남았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죠. 110살까지 살면 절반 사는 건데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날마다 소망도 없이 소원도 없이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과연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꿈도 소원도 다 사그러진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좀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꿈꿀 수 없는 상황이죠. 빌립보서를 썼을 땐 감옥 안에서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꿈을 꿨어요. 소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원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꿈의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내면에 깊이 묻혀있던 이 거룩한 꿈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한다. 네,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두고 일하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원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텔레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그냥 막연히 꿈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원하는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이걸 소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두시는 소원, 우리 마음에 두시는 소원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의지와 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단순한 마음의 바람이 아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은 차원이 다른 소원인 거죠.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초대 이스라엘을 세운
벤구리온이라는 분이 초대 총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공항, 테라비브 공항도 벤구리온 공항인데 이 벤구리온의 보좌관은 20살부터 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장관을 10번 하고 총리를 3번 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으로 추대돼서 92세까지 대통령을 했어요. 그 중동 평화를 이끌어서 199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 시몬 페레스를 꼽는데 이분이 93세 돌아가셨거든요. 소천했는데 93세, 92세까지 대통령을 마치고 93세 때 1년 동안 자기의 책을 집필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이런 책이에요. 작은 꿈, 찌그러진 꿈, 꿈도 아닌 꿈, 이것을 위한 방은 나에게 없다. 그러면서 그 책 표지에 이런 글을 써놔요.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크고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후회되는 일, 더 큰 꿈을 꿀 걸.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많으면 아직 젊은 것이다. 여러분, 꿈이 많으면 젊답니다. 나이랑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꿈의 수를 세어보고 여태까지 내가 이룬 업적들의 수와 비교해보렴. 아직도 꿈의 가짓수가 더 많이 남았다면 넌 아직 젊은 거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지껏 이루는 것보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들이 더 많다면 여러분은 젊은 겁니다. 아멘.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젊은 거예요. 저 이번 12월에 우리 포에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잖아요. 나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포에버로 하는데 그 12월에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이 우리 매년마다 성탄절 가까이 되면 10,000원의 행복해가지고 우리가 10,000원씩 해서 그걸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기부하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발표회를 준비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어르신들이 막 찬양도 준비하고 워십도 준비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재롱잔치 같은 느낌으로도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뭘 이런 것보단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꿈을 꾸는 거예요. 소원을 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품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끔씩 설교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지 땅을 한 번은 밟고 주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회보 어르신들과 내년에는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 가까운 데라도 정말 선교지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해요. 그냥 헌금만 하시고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진짜 선교지 땅을 한번 밟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성경 번역해가지고 미얀마 땅에 가가지고 그거 전달하고 그때 제가 다 어르신들 모시고 갔거든요. 막 감동이 넘쳤죠. 그런 것들이죠.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패배주의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또 새로운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꿈을 꾸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다는 것,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청춘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다음 세대. 여러분 꿈이 있으면 다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저기에 저렇게 큰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가? 그랬던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고 꿈꾼 사람 두 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가 많았어요. 갈렙은 85세가 됐지만 갈렙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제가 다음 세대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맨날 어린애들만 생각하는구나 그러지만 저는 젊어도 꿈이 없으면 이거는 청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도 정말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맘만 품으면 모두 다 다음 세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다음 세대라는 증표가 바로 이 꿈이에요. 나이, 환경, 상황
이걸 다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 이 꿈 가운데, 소원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런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100살이 되었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별들처럼 네 자손의 수를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꿈을 꾸는 거예요. 별들을 보고 소원을 품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겠구나. 내 후손들을 별처럼 많게 하겠구나.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종살이로, 노예로,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로.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원을 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8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겁쟁이가 됐어요.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80살의 모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주시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소원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소원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소원을 품었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옥중 서신을 썼을 때에는 1차 투옥됐을 때로 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2차 투옥됐을 때 순교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아직 사도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바울은 그 상태를 모르죠. 모르죠.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소원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 시절 많은 꿈을 품었던, 소원을 품었던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이 끝까지 꿈을 꾸고 끝까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추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소원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소원 있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소원을 품고 힘있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소원을 품을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이 땅에 사로잡히면 그 소원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 사로잡힌 소원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1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왜 갑자기 소원 얘기하다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랬냐면요, 이거 원망과 시비라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수군거리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구절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갔다가 쓴 거예요. 여기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고그스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수군거렸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단어예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원 의미는 이 원망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숙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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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목소리로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이 고구스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에요. 광야의 특징. 시비라는 단어는 디알로기스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논쟁하고 다툰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내내 모세와 아론과 다퉜어요.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뭐가 어쩌다, 힘들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논쟁하고 다퉜데 이것이 시비예요, 시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왔을까?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뒷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이렇게 말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그 원망과 시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2장 15절에 그 단서가 정확히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 다음에 어떤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했는데 이 말은 신명기 32장 5절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어그러진 세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어그러지고 거슬러진 이 세대의 가운데서 흠이 없이 순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품은 소원은 진짜 아주 땅에 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것,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떡인데도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은 원망과 시비였어요. 모여서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논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들의 꿈이 약속의 땅이 없었어요. 그들의 꿈은 그들의 소원은 그저 이 땅에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의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내 육신의 쾌락, 내 즐거움에 마음이 뺏겼어요. 그러니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그 꿈을 품은 사람 두 명, 진짜 두 명이에요, 두 명. 그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얼마나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시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땅에 사로잡히면 원망과 시비를 낳는 거예요. 땅에 사로잡힌 소원으로 아무리 내가 내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나를 절망시켜요. 돈의 마음에 소원을 둔 사람이 돈을 찾아서 가지만 결국은 그 돈이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세상에 사람을 찾고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았던 인생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소원을 두면요 그것이 우리를 갉아먹어요. 그것이 우리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괜찮은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은 그런 꿈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사로잡힌 소원이면 결국 인간은 그것 때문에 절망과 고통을 받게 돼요. 그 꿈이 절망과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넣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스티븐슨이 쓴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그 소설을 잘 알 겁니다.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지킬 박사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요. 내면에, 인간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많은 그 의사들, 박사들 협회에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건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아요. 근데 이 지킬 박사는 소원을 품었어요. 선과 악을 분리내는 약을 결국은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해요. 그 약물을 주입하니까 하이드 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킬 박사는 선이에요. 낮에는 고고하게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활하지만 밤만 되면 약물을 넣고 하이드로 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리고 싶은 사람은 팍 때려요. 낮엔 못 때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사소한 경범죄를 저지르면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돌이키려고 했는데 이제 하이드가 너무 커져가지고 지킬 박사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약물을 의존해서 지킬 박사로 이제는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하이드로, 악한으로, 괴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킬 박사로 정신이 있을 때 마지막에 참회록을 쓰고 자기의 생애를 자살해서 마감해요. 아주 비참한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뮤지컬화 됐는데 여기에 이 주인공이 부르는 그 넘버가 있어요. 뮤지컬에서 넘버라고 부르죠. 오페라에서는 아리아인데 뮤지컬에서 넘버라고 부르는데 가장 유명한 그 넘버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넘버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사가 사실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는 가사들이에요. 한번 그 가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지금.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이거 박수 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멋들어진 노래를 나만의 소원, 모든 비난의 날, 고통의 날 더디고 내 모든 사슬 풀어버리라, 내 마음에 간직한 꿈을 내가 이루리라 하고 기가 막힌 노래를 하고 한 게 뭡니까? 자기에게 약을 넣어서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노력해서 이루는 소원이라도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이면 자신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지킬 박사의 그 꿈은 그 가사로 보면 와, 이렇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를 파멸시키는 거였어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영적 원리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떤 일을 계속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이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딱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그맣게 사소하게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이 쌓아서 내 인생이 된 거예요. 원래 하이드가 됐을 때 처음에는 조그마한 일탈을 하는 것을 쾌감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점점 일탈 점점 쌓이니까 나중에는 하이드에서 지킬 박사로 못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즉 계속해서 여러분, 악한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모이고 쌓여서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불평을 시작했어요. 모여서 수근수근, 아 이거 괜찮나, 이거 틀렸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쌓이니까요 그게 그들의 인생이 됐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게 됐고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작게 시작하는데 그거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전철을 밟지 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 땅에 소원을 둔 채 삼삼오오 모여서 수근거리는, 불평하는, 험담하는, 논쟁하고 다투는, 비난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모이면 그것이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게 돼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내가 나중에는 돌이키려고 해도 내가 그걸 선택을 못해요. 지킬 박사처럼 돌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악한 것을 선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을 파멸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겉으로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세상에 대단한 것을 얻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인정에 사로잡히고 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작은 사소한 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결정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다 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땅의 소원을 끊어내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꿈꾸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옆에 분들 이렇게 격려합시다. 땅의 소원을 끊읍시다. 원망과 시비를 끊어냅시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사로잡힌 소원은 우리 인생을 참 기쁨으로 채운다. 오늘 빌립보서 오늘 읽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16, 15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제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너희들은 벗어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최고의 소원은 뭐였냐면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자랑할 것인,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를 기쁘게 여기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내 다름박질이 헛되지 않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감옥의 생활도 복음 전하면서 힘든 모든 생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마지막 재물 위에 붙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내 삶을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소원 그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 다름박질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가 증명해줘.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너희들이 기쁨이 되어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하늘 소원입니다. 땅의 소원이 아니에요. 땅의 소원을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몇 번 잊고 절망하고 죽어서 정말 뭐 먼지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아, 네가 복음 전한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정말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이 흠없고 순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했더구나.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기쁘다.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품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늘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너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왔니? 너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니? 낭비했니?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설 때 너무 수고했다,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잘했어, 수고했어,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너무 기쁘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왜 나의 신앙생활은 늘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니, 그럼 그걸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진짜 내가 이 생에 바랬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그것보다 우리 진짜 최고의 소원, 하늘 소원, 주님 앞에 설 때 너무 넌 수고했어, 너 다른 박질이 너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았어, 난 너를 기뻐해, 난 네가 자랑스러워, 이 음성을 사모하고 이 하늘 소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시몬 페레스 이야기 좀 했죠.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낙관론자, 비관론자 둘 다 죽지만, 다 죽습니다. 낙관론자는 소원을 가진 자, 꿈을 가진 자고요. 비관론자는 꿈이 없는 자들이죠. 둘 다 죽어요. 언젠간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관론자가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을 이끌어요. 그 삶에서. 그래서 낙관론자가 희망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을 이끄는 동안 비관론자는 원망과 시비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짓밟힌 존재들에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마 계속 불평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했니? 내가 너에게 준 생애 동안 너는 왜 그렇게 생애를 낭비했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 수고했어, 너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았어, 이렇게 칭찬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늘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정말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걸 기대하며 그 꿈을 품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늘 소원을 품읍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